김은별은 회장님에게 거액의 도네이션을 받는다. 배가 아파진 완아나는 30만 원을 뱉으라고 땡깡을 부리고 김은별은 그 돈을 와빌리지 단톡방에 뿌려버린다. 그리고 그 돈을 눈치 없게 먹은 밤양갱. 완아나는 밤양갱이 먹은 돈을 돌려주라 한다.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부린 밤양갱. 응, 그 돈 완아나가 먹어 크크. 당황해서 다시 돈을 부린 밤양갱. 이번엔 김은별 손에 들어간 돈. 밤양갱의 30만 원을 먹은 완아나.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된다.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보세요? 내 돈 내놔! 이 도둑놈아! 죄송한데 요거는 법적으로 제 돈입니다. 나 60만원 빚 뜯겼어! 엄마한테 흘릴 거야! 야, 뭐 60만원이야? 너는 30만원 뜯긴 거지. 그런가? 30만원 빚 뜯겼었지! 아니, 제가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근거가 뭐죠? 아니, 그러니까 딘딘님 주신데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이 씨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 30만 원을,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창조 경쟁이긴 한데 15만 원에 사세요. 뭐라고요? 야, 30만 원에 15만 원 판다는 건데 엄청 대단한 거 아닌가? 그런가? 그렇지. 15만 원 줬는데 30만 원 들어오는 거 대박 아니야? 봐봐, 네가 도토리 한 개를 줬는데 상대가 도토리 두 개를 줘. 그럼 넌 도토리 한 개가 이득이지. 응. 그걸로 끝? 그러면은 10만 원 선입금 주세요. 아쉬운 사람이 돈 먼저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시험 바로. 15만 원에 사라고요? 그럼 보내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보냈어요. 이제 제 30만 원 돌려주세요. 아, 일단 받았어요. 자, 고객님. 네? 고객님, 30만 원 잔금을 입금해 드리려고 하는데 서버상의 문제 때문에. 그게 아니고, 양경아, 내가 지금 카카오페이를 쓰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단위로 움직여가지고 50부터 보낼 수가 있어. 일단 5만원만 더 보내. 딱 지금 채워서 아예 싹 보내줄게. 아예 싹. 5만원 더? 아니, 나 5만 5천원만 보내봐. 일단 혹시 모르니까. 10%일 수도 있으니까. A few moments later. 아니 양경아, 5만 5천원 보내라니까. 일단은 4천원 더 보내. 아니, 5만 1천원 보내라면서요. 아니, 10%잖아 보통 수수료가. 엄마 빨리 와봐. 나 지금 호갱 당하고 있는. 야, 빨리 4천원 빨리 보내. 여보세요? 4천원 빨리 보내. 여보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아, 어머니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거기 왜 들어가요? 여보세요. 아니,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50만원 주고 가요. 아니, 어머니께서 들어가시려잖아. 나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단 말이야. 아, 작가님. 아, 예. 벼룩이 간뼈 먹으면 안 돼요, 작가님. 부자가 왜 이러세요?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양갱이 벼룩 아닙니다. 판소리의 개에 큰 신성, 큰 돈을 벌 수 있는, 나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 대단한. 발광 수준이야 지금. 그게 버릇이 지금 저한테 지금 돈 달라고 떼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켰는데 어머니 죄송한데 이렇게 실례지만 따님분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지금 이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를 불러야 될 것 같은 분위기라서 지금 여기 투수 중에 변호사도 이 빨리 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변호사를 대동한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저희도 일단 변호사를 통해서 그럼 이야기를 나눠보시도록 하시죠. 무슨 변호사예요? 내 돈 내 나이 도둑놈아! 아니, 기다려봐. 나도 돌려주고 싶은데 법적 공방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비 50만 5천원 써야 돼. 작가님 저희가 월세를 사는데 지금 쫓겨나게 생겼기 때문에. 어머니 거기 건물 주시잖아요. 사장님. 제가 아는 게 있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저 돈에서 쫓겨나면 작가님네 집으로 가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뭘 비워줘! 작가님 살려주세요. 아니, 월세 사는데 진짜 쫓겨나게 생겼어요. 아니, 월세가 아니고 어머니 건물 주시잖아요.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일단은 그럼 제가 따님분과 얘기를 먼저 하게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야, 그 겁나 너는 다 큰 성인이 돼가지고 엄마한테 이러고 난잖냐? 아니,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주잖아! 야, 내가 네 돈을 빼먹겠니?
다 돌려주려고 하는데 큰 뜻이 있는 거야, 양갱아. 큰 뜻 아직 8분 각 안 나왔다. 기다려봐, 팬과 인사 중이잖아. 내가 지켜놨대! 내가 지켜놨대! 내가 뭘! 양갱아, 왜 이렇게 못났니? 웃어, 일단은. 돈을 70만 원 이상 뺏겼는데 어떻게 웃어요? 무슨 70만 원을 뺏겨? 아니, 얘 계산력이 정말 이상한 친구네. 왜요? 니 왜 70만 원 뺏겼는지 한번 해봐. 그럼 30만 원 뺏기고 15만 원 뺏겼고 5만 천 원 뺏겼어. 그럼 얼마지? 그러면은 내가 처음 약속대로 네가 15만 원 보였으니까 30만 원 줄게. 자, 벼룩이 간을 빼먹어라. 자, 30만 원 보였다. 5만 천 원은요? 아, 그냥 내가 내 돈 준다. 그냥 6만 원 줄게. 자, 6만 원 줬다. 이제 울지 말고 들어가. 놀려서 미안하니까 9천 원 더 준겨. 네. 그래, 들어가. 네. 그래서 최후의 승자는 죄송한데 저 지금 마이너스 9,000원이잖아요 여러분. 와나나님이 알아서 가져가시니까 그럼 여기다가는 안 쏠게요. 이 바보야, 이제 그만 놀리기로 했다. 생각해봐, 너 지금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득이라 생각하는 거야 9,000원? 그래도 되찾았잖아요 내 30만. 그러니까 넌 이제 손해가 없어서 끝이다 이거야? 그리고 6만 원도 받았는데. 네가 처음에 30만 원 뜯겼지. 그리고 얼마 줬어? 15만 원. 그리고 얼마 줬어? 5만 천 원. 그러면 총 얼마 뺏겼어? 이렇게 여기서 침묵이 되면 안 되지. 50만 천 원. 네가 얼마 받았어? 36만 원. 내 14만 원 내 나이 다고 잘 찾았다 좋아하는. 왜 안 줘? 나머지 정금 내놔. 양갱아. 14만 원 내놔. 왜니니? 젠 주면 안 되겠다. 괜히 싸우다니고 우리가 안 장났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만드냐. 너 씨바 못 받은 돈의 10배 되는 가격에 목걸이 척 끼고 앉았으면서 씨바 그거 뺏겼다고 너네 엄마 불러가지고 이러고 그러고 찡찡하고 있었냐? 그거 내 생일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넌 내 생일 선물에 150만원어치 했어? 돈 많이 벌면 할게요. 돈 많이 벌면 언젠데? 일단 14만원 받으면 생각해볼게요. 허허, 이거 내 생일 선물로 줄래? 안돼. 얘 아니오로 해봐. 이미 줬잖아요 생일 선물. 그래서 안 준다고? 그러면 7만원? 자, 내가 만원은 가져갈게. 자, 받아. 13만원 받아. 만원은 내가 그냥 내 선물이라 생각하고 네 효심이라 생각하고 줄게. 잘했어. 근데 13,000원 주셨잖아요. 똑똑한데. 자, 이게 원효대사의 해골물이에요. 그래, 들어가거라. 여러분,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릴 때부터 꿈을 물어보면은 대통령, 요즘은 유튜버 되게 다양한 직종군들이 많죠. 그 중에 미래의 꿈이 사기꾼인 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팁을 드린 거니까 실제로 쓰지 마시고요, 밤양갱 방송에 들어가셔서 그냥 적당한 사기 연습 한번 해보시면은 사기꾼으로서의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요, 우리 양갱이가 방송으로 먹고 살게 해줬고 그걸로 벌었던 모든 돈을 웬 이상한 사기꾼한테 다 뜯길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판소리를 하는 친구라 불렀더니 뇌가 판이었네요. 주름 하나 없는. 여러분들은 이런 멍청한 사기 당하지 않길 바라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네 나네요 나네 나네요 아나가 스키네 스키 스키네.